어머머, 집에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? 애들 저거 해줘, 밥 해줘, 밥. 쭉 줄곧 이렇게 갖고 왔었지요. 아니 같이 잔다고 이불도 같이 덮고 있다니 말이 돼? 둘이 같이 있어? 아, 뭐야? 아 우리 태풍입니다. 태풍이 얼마 전에 최근에 또 왜 가족이 됐잖아요. 아, 기분 모닝콜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해버 굿데이. 알람을 누가 맞춰놓은 거야? 원효 씨요. 왜 알람을 맞춰놓지? 엄마 깨나간다며. 아, 또 그냥 맞춰놨지. 아, 진아는 약간 잠기가 밝구나. 저 예민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요. 미치는 거지, 사람이. 저렇게 되는 거야. 저는 진짜 잠들기도 힘들고 한 번 깨면 못 자니까 너무 화가 나죠. 근데 원효는 꿀잠이다. 살면서 제일 열받는 1순위인 것 같아. 알람. 저거 봐. 진짜 돌이켜. 열받는 데 잠.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게 나랑 너무 다른 게 저는 일어날 때 딱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자기가 1시간이 걸리면 2시간 전에 맞춰놓는 거야. 헐. 나는 그게 왜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어요. 그래서 살면서 늘 김원효 씨 알람 때문에 저는 고통받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이 있어. 9시에 일어나면 꼭 8시부터 맞춰놓는 사람들.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같이 못 살아요. 맞아. 이 정도면 같이. 야 이거 이혼각이네. 이혼 때문에 왜 그러지? 이게 이혼각이야.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. 영국에선 저희 이유 때문에 70%가 이혼이었어. 아, 우리도 판례에 있을걸? 있어요, 있어요. 이거 이거는 합의가 돼요. 근데 아침잠 20분, 30분은 공기적이거든요. 아니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저기 알람을 일찍 맞춰? 약간 습관적으로 그냥 맞춰. 아니 그러면 진아야 그렇게 힘들면 따로 자면 되잖아. 그러니까 따로 살아도 되고. 원효 씨 사상에 따로 자는 건 없어요. 저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따로 잔 적이 없어요. 한 번도? 우리 같이 잔 적이 없어요. 왜 자고 있는 거야? 우리 전부 다 불구경하듯이.